투자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할 만한 뭐 섹터나 뭐이 업종이나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우선은 저는 그 주식 투자하면서 좀 수익률을 좀 낮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기대 내년에 제가 수익률을. 주가 오른다고는 네.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 플러스 1%포인트거든요. 네, 주가 그리고 상승률이. 예. 우리 명목 성장률 앞으로 5년 평균이 한3 내지 4%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 4 내지 5%라는 것이죠. 예.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는 이렇게 경제 구조에서 좀 낮추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런 기대 수익률 4 내지 5% 잡으면은 투자할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는 경기 회복 국면이다. 예,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. 예, 그 다음에 저 우리 개인들도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것이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해 그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뭐 내수주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제가 분석해 보면은 코스피가 환율이 1% 떨어지면은 코스피가 1.7번 상승하는데요.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것은 2.2%, 뭐 내수주들이 상승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. 예, 그래서 내년에는 뭐 그런 내수 관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장주 단에서도 뭐 친환경이나 이런 정부 정책에서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, 예. 네. 또 그다음에 경기 관련주, 철강화학 이런 쪽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교수님 관심은 내수주 쪽이 좀 리바운딩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올수 있다. 예, 그러면 그렇습니다. 뭐 소비, 음식료,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것도 은행, 들어가는 거죠? 그런 섹터까지? 예. 그 철강도 말씀드렸습니다. 환율이 떨어졌을 때, 뭐, 철강도 상당히 좀 탄력성이 높게 나옵니다. 오늘 증시 초대석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1박 2일 주식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연말까지의 그림들과 함께 또 내년에 경기 그림 상황 쭉 그렸습니다. 뭐좀또 저희 이 방송 지금 실시간 참여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또 VOD로 보시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 계신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좀뭐 못하신 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? 예, 저는 분명히 그 은행 이자가 높게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. 예, 그리고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다. 예,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만 사야 된다. 앞으로 차별화 더 심화될 겁니다.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가면서. 예,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자. 예, 그리고, 예, 우리 이거 자산 중에서 그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. 특히 50대 후반 이상은. 부동산 예, 대부분. 실물 자산은 저는 유동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. 그래서 실물 자산 비중 좀 줄이고, 예, 금융 자산 등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좀 늘려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예,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할 수밖에 없죠. 해외 그렇죠. 투자하는데 미국 비중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. 미국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, 예, 그거를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김영익 교수님 오늘 함께했습니다. 제가 뭐 방송에서 자주 뵙지만 뭐 다음 주에도 또 방송 오실 스케줄 있다고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매일 십몇 분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말씀했는데요.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얘기해서 아 정말 유튜브 방송이 좋네요. 저희 또 라이브쇼 사랑해 주시면 김 교수님 또 오늘 오셨고 또 다음에도 또 주요한 변곡점이나 그런 시기가 되면 보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익 교수님 인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교수님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